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시청자님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파미셀 갖고 계시는 분 전화 네네네. 연결했는데요. 보유 중이시죠? 네. 네,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? 네, 9,600원에 10%요. 네, 9,600원에 10% 파미셀 보유 중이십니다. 오늘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% 오른 9,270원에 마감됐는데요. 시청자님, 약간 손실이시지만 뭐 어떠세요? 최근에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 시도 있죠? 아, 팔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, 예. 아, 어쩌다가 보니까 못 팔았어요. 아, 네. 왜못 그래서 파셨을까요? 계속 올라갈 줄 알고 못 팔았는데, 네. 이걸 더 10%니까 조금 적어서 조금 더 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나, 아니면은 그냥 팔아야 되나 네. 궁금했어요. 계속 알겠습니다. 가지고 가도 되나 하고. 네. 최근에 3월 정도? 그때 만 원선 넘어선 시도가 있긴 했는데요. 더 올라갈까 하는 생각도 하셨지만, 이후에 또큰 움직임 보여주진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. 자, 과연 목표 주가를 좀만원 이상으로 올려잡을 수 있을지, 그리고 어떻게 뭐 가져갈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이라도 팔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전략 주시죠.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전에 3월 그 21일이 있습니다. 21일 때그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차익 실현 구간이 좀 나아졌는데 이러한 패턴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만 원까지는 일시적으로 한번더 나와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원 이상 만약에 이제 그 슈팅이 나와 준다 한다면 그때는 좀 전략 매도를 좀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사실상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이슈보다도 지금 현재 흐름상 좋기는 합니다. 좋기는 한데, 이 파미셀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많다거나 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있다 한다면은 추가 상승 동력이든 뭐든 충분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,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모멘텀은 갖기에는 좀 많이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지난 5월에 사우디 금융 컨설팅과 이제 MOU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, 사실상 MOU는 MOU입니다. 본 계약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수 있고, 설령 시간이 걸린다 한다 하더라도 계약이 안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MOU는 단순히 그냥 좀 MOU로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그한 4월부터 5월까지의 수급이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와주는 흐름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보다도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좀더 활성화되면서 다른 섹터들, 그러니까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이런 쪽에 좀더더 활성화가 더 많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주도 섹터로서의 좀 편승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타이밍 기회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원 이상 돌파를 하고 만약에 좀더더 노려보신다 한다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 분명히 10,300원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매도를 전략을 취하셔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더더 기다리셨다가 11,000원까지만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손절하면 좀 손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려라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좀더더 말씀드리자면은. 지난 6월부터 주가는 조정받고 있지만은 매집 추세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. 이 매집 추세가 살아 있는 것은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계속 꾸준히 순매수 유입이 되어 있던 흔적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고요. 제가 보기에는 만원 이상 한번 슈팅이 나왔을 경우에 정리하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? 추가 매수도 가능하죠.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사실상 2020년 구간 정도와 지금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좋은데 이전에 파미셀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이슈를 봤을 때는 지금은 그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약과 관련된 그거에서 검증을 하는 뭐 진단 키트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거와는 별개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겠고요. 지금은 계속 바닥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을 좀 추가 매수를 하신다 한다면은 10%시니까는 한 5%만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시겠고요.
그 상황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하면은 무조건 제가 봤을 때 만원 이상 돌파를 했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파미셀이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진단 키트의 원료라든지 백신의 원료, 또 줄기세포 치료제까지 관련한 모멘텀들을 진단 키트부터 치료제까지 받았던 종목이었습니다. 시청자님, 네. 네, 전략 어떠십니까? 만원 이상 슈팅 시 전략 매도 의견입니다. 아, 네, 네, 감사합니다. 추가 매수 현재 가능하다고 보시고요. 잘 대응하시기 네.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바이오즈 흐름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 종목은 개별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태라는 판단입니다. 이달 초에 있었던 중동 진출 협약은 본계약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런 파미셀 종목 만원 이상의 슈팅 시 매도, 11,000원까지 시간을 좀더 드린다면 볼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도 섹터로 편승하는 종목 교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.